진행자보다 청취자가 더 변태인 방송, 각하보다 청취자가 더 부끄러워지는 방송, 눈보다 귀가 더 음란해지는 방송, 멀쩡한 요조숙녀를 요녀로 만드는 방송.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본격 재능 낭비, 트래핑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를 유지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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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세상에는 쓸데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인생 낭비의 길로 접어드셨습니다. 그렇지만 궁금해서 못 참고 계속 들으실 거라면 우선 병신력 충만한 진행자들 소개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먼저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진 남자 빡가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빡가능입니다. 가능성만 가진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제 마음으로 세상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 우주는 자기 자신을 도와줍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메르스 때문에 난리 굳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메르스는 나를 피해갈 것이다. 나는 메르스 안 걸릴 것이다. 밥 잘 먹고 잘 싸고 잘 꽂고 건전한 생활을 하면 메르스는 당신을 치지 못할 겁니다. 모두 다 하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애들이 왜 그 연예 기획사 같은 데 가면 왜 그 연예인 하겠다는 애들 붙잡고 사기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전형이죠. 그러니까 야, 우주가 널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500만 갖고 와. 뭐 이렇게 하는 비리들한테는 상담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잠깐 어디 가자. 제가 늙으면 허경영이 되는 거야. 허가능, 딸이었으면 허가능. 뭐 각하가 됐겠지요. 네. 자, 다음으로. 네. 좋아요. 세상의 모든 불가능함을 알고 싶어하는 남자 거의 없다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거의 없답니다. 아, 제가 원고는 다 썼는데 아, 인사말을 안 써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거의 없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네. 최근에 네. 가장 핫한 여자, 우리 가옥걸의 애무새 박세롬의 엔지니어도 함께하고 있네요. 빡가능이 말했습니다. 수익 좀 줄여요. 껄님이 말합니다. 네. 순진한 척 좀 해. 그래서 초심을 찾으려고요. 오늘 저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서 앵무새로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군가 그랬죠. 맑은 생수 한 컵에 똥이 한 방울 띄었어. 이건 똥물일까요, 생수일까요? 아니, 근데 일단 먹지는 못하죠. 일단은 물로서는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아까 그 똥물 얘기는 제가 영진공 예, 거장 특집에서 한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여기서 또 오마주를 해요? 근데 오늘 박수림 형이 네. 귀에다가 이어폰을 아주 알록달록한 색깔을 끼고 있어요. 우리 숨소리를 좀 더 꾹 예. 눌러 듣고 싶다는 저게 이제 깊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커널형이라고 하죠. 네. 커널형이라고. 커널링구스요? 네. 아니요, 커널형이라고요. 네. 이 새끼야. 귀로 들어가면은 이게 보통 헤드폰으로 듣는 것보다 이 밀착감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렇죠. 구막에 가까운 여기다가 내가 너까지 왜 그러냐 진짜. 지난주에 우리 녹화가 끝나고 나서 예. 거의 없다님이 말실수를 한번 해가지고 자, 어떤 건지 큐. 사건의 정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개방송에서 박세롬이를 세울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거의 없다는 박세롬이 대신 나의 기자를 올려보내자는 망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무선 마이크 최다희 세워놓고 목숨 에이 아니 왜 전화부터 안 돼요? 세훈이 목소리 나오면 천하에 들어주실까를 해. 아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건 아니죠. 그건 부대하고 못해 있는 거죠. 제가 별로라고 까는 거예요 지금. 넌 진짜 지금 없다. 넌 지금 고소야 고소. 너 고소야. 나 마음 상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아 진짜 아니, 너무한 거. 맞아. 뭔 소리야 진짜. 아, 나 진짜 짜증 난다. 너 진짜 말 잘못했어. 거기 드러내지 않는 게 좋다고. 신기함이 사라지니까 신기함이 없으면 몇 배 같지. 왜 얼굴까지 빨개졌어? 구타권! 구타권 느껴 구타권! 뭘 귀야 이 새끼야. 예. 제가 굉장히 오해를 불러 이렇게 오해가 아니죠. 오해가 아니죠. 자신의 어떤 거죠. 사심이 걸린 거죠. 자, 예. 닥치시고요. 오랫동안 네. 생각했던 것이 나도 모르게 마음 밖으로 나간 거예요. 어떻게 사귀자고 얘기를 하니? 지 여자친구 있으면서 이거 진짜 내보낼 건데? 아니.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발언을 했으나 사과를 했고. 근데 예. 그거 아세요? 뭐요? 우리가 문 열어놓고 담배 피웠잖아요. 소리 증폭한 게 들려요. 저때마다 그냥 예. 마지막으로 예. 세상의 모든 아리송에 도전하는 남자 딴지라디오의 공식 장동골. 나 이 순간만 기다리고 있어. 장동골보다는 거란이나 여진 쪽에 가까워요. 나 원빈한다 그럼. 그럴 걸 인사드리겠습니다.
왜들 그렇게 질투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을 네. 역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 와중에 우리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서 우리가 일어나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전혀 네. 기대하지 않았던 네. 놀라운 일이 하나 네. 벌어졌어요. 네. 아하. 미친 광고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아, 왜 이러시는 거지? 꼬시 잡곡이 지난주부터 엠푸드에서 나온 엠푸드 나온 광고를 누룽현미 합니다. 누룽현미 꼬시 잡곡에서 나온 누룽현미 누룽현미 네. 과거 영진공에서 꼬시 잡곡으로 그렇죠. 대히트를 친 네. 엠푸드가 파파이스로 잠깐 갔다가 재미 별 재미를 못 보고 다시 예. 가옥걸로 가옥걸로 오셨어요. 아니면은 파파이스에서 재미를 번 돈으로 우리 여기다 꼬라박으려고 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저희한테 후원을 해주고 싶다.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돈 주는 것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원하지만 그렇죠. 그것보다는 네. 저기 엠푸드에 있는 누룽현미래 배고플 때마다 같이 먹는 거 이름마저 누룽현미 네, 누룽현미 네. 이 또 이 누룽현미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저는 누룽현미 마시고 하루에 세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마시면 네. 단백질이 꽉 그렇죠. 들어있기 때문에 네. 팍팍 쏩니다. 예, 이 현자들을 위한 식품이에요. 저기 몽골리안에 있는 저기 장족 회족 애들이 하는 저기 뭐야 몰색이야 티벳에 있는 저 종교인들이 네. 현자의 타입을 가질 때 누룽염을 먹고 단백질을 뺀다고 네. 인도에 가면 예. 인도에 가면 그 고행을 즐기는 자들이 누룽현미를 먹고 공중부양을 합니다. 손발이 뜬 채로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기립만으로 예 기둥 하나만 딱 세워놓고 예 그렇지요. 그 신체 기둥이 서는 신체 기둥이에요. 예. 그거 하나로 그냥 버티는 예. 아 미국에서는 거기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마약 대신에 네. 누룽현미를 먹고 환각을 즐긴다고 네. 그런 얘기가 보고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기절광풍님은 네. 직접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거기에 있는 룸사롱을 하루 8부 끝내지 초토화를 시켰다고 네. 아주 그냥 여기서 광고하는 걸 후회하게 만들어줬어요. 어쨌든 예. 여러분들 제발 부탁입니다. 저 사주세요. 이분 우리 엠푸드의 화장 저 사장님께서 꼴 받아서 이 씨발놈들이라고 안 할 거야 하고 싶지만 그래도 할 수밖에 매출 없는. 때문에 도저히 갑자기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기적 받았죠.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비밀이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딴지 라디오에서 나가고 있는 팟캐스트 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듣고 있어요. 이거 구라입니다. 가장 그럼요.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자개이분들 자꾸 오징어 드시는데 그 냄새 나요. 키스할 때 오징어 냄새 나봐. 완전 쉐타 빡이지. 누룽지 그게 근데, 아니 이게 그게 입에서만 나면 되는데. 안 돼. 아 입에서만 그건 안 돼요. 아 저 그거는 여성 비하 아닌가? 아니 내가 무슨 여성, 여성의 여자니까 또 지금 무슨 내가 한 거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소리하고도 난다고 오징어 냄새가. 잠깐만. 입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소리하고도 오징어 냄새가. 지금 잠깐만. 지금 여자니까, 잠깐만. 새끼야. 이 새끼가 더 음란한 거야 지금. 아 잠깐만. 야 너 이 새끼야. 아니 왜 왜? 넌 감옥 가야 돼 이 새끼야. 오징어 냄새 저런. 여자를 거기다 왜 붙여 이 새끼야. 아니 내 말은 뭐냐면 새끼 이거 나쁜 새끼. 내 말은 뭐냐면 냄새가 나더라도 얼마나 성스러운 냄새가 나는 거야. 그 오징어 냄새 나왔다고 지금 말이야.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방금 그랬잖아 이 새끼야. 네가 나온 것이야 이 새끼야. 거기다 대고 오지 마라 이 새끼야. 내가 어디 있어? 새끼야. 아 나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람을 골로 보내버리네. 누룽현미 여자 손에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나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요. 그리고 빨딱빨딱 섭니다. 이거 들어본 김에 우리 엠푸드의 누룽현미 광고 한번 듣고 가시죠. 시원하게 들으시죠. 엠푸드 전설의 누룽현미로 밥을 지어봤습니다. 전설의 누룽현미라니 과장이 심하구나. 일단 한번 드셔보시죠. 어디에 뭘! 이 맛은 갓 지은 밥에서 누룽지의 맛이 그뿐만이 아니야. 냄새까지 고소하니 이거 정말 전설의 누룽현미라 할만하구나. 엠푸드 누룽현미 지금 딴지마켓으로 오시면 전설의 누룽현미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야 광고계 리꼬다르래요. 이 정도면 뭐 거의 MTV에서 상을 줘야 되지 않나. 광고계 매드맥스다. 난리났어 난리났어. 이거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엠푸드의 누룽현미 여러분들 꼭 드시고 저희 같은 병신력 마음껏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기절광풍 사장님 네. 게시판에서도 자주 뵈이세요. 그리고 조만간 우리 가업거래 협찬도 들어오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협찬 들어오면 벌주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기를
누룽현미에 모아주시고 예. 오징어 냄새 나는 거는 네. 좀 줄여주시고요. 오징어 예. 드시면 냄새 납니다. 좋지 네. 않아요. 조심하시고요. 네. 빡가능처럼 여자 아, 얘기하지 마시고요. 절대. 아, 손에서 냄새 난다고 내가 뭐라 그랬나요? 아, 사람들이 말이야. 요즘에 보내요. 요즘에 우리끼리 한 명 잡아갖고 보내는 거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말이 기니까 바로 이제 뒤치기 넘어가겠습니다. 슝. 2주의 뒤치기. 예, 이번 주에 뒤치기 거의 없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팟빵에서 37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이제 50위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안 되는데요. 이제 38위군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뭐 돌이킬 방법이 없어졌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게시판 글 읽고 설레발치면 더 올라갈까봐. 네. 오늘은 뒤치기 없습니다. 좋아요. 뒤치기 없고요. 오늘 이제 벌써 네. 자세를 바꿨나요? 방송 10회 만에 귀찮아진 거지. 야 이 새끼야, 나 영진공에서 2년 동안 했어 이 새끼야. 이게 네, 이거 뒤치기를 하면서도 계속 웃겨야 된다는 강박관념 있잖아. 여러분들은 웃겨줘야지 우리가 웃기죠. 너무 그래요. 힘들어. 근데 방송병 게시판에 뭔가 좀 흥미로운 사연들이 몇 개 올라왔거든요. 요거는 저희가 빡가능이 이제 휴가 가면 한 주 동안 쉬지 않습니까? 네. 한 주가 지났을 때 제가 재밌는 사연들만 모아서 모아서 그래요. 따로 다음 주에 한꺼번에 방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그 우리 9-2회 올라간 뒤로 뭐 재미없다 개저씨들 이런 소리 많은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개정씨 맞지 뭐.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욕을 먹어도 기분이 좋아요. 그럼요. 내가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넌 좋지만 나는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래요. 저희가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건 자제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자제력 있고 건전한 사람들이었으면 이러고 그렇죠. 있겠습니까? 안 하죠. 예. 자제력이 있었다면 껄림이 예. 하자고 했을 때 제가 거절을 했을 거고. 그럼요. 그렇죠. 빡가는 안 했을 거고. 예. 박스로 얘기 안 들어왔겠죠. 우리는 서로가 얘기했을 때 너무나 흔쾌히 오케이를 했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방송이다. 내가 꿈꾸던 방송이에요. 이러면서 너무 잘 뭉쳤어요. 그렇죠. 우리가 개조씨가 아니면 여기 안 있죠. 그렇죠. 예. 누구 한 사람의 타이에 의해서 온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즐겨주세요. 그게 안 그게 즐겁지 않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저희 이제 뭐 잡고 광고가 하나 붙었으면 저희가 매월 두 달 한 5만 원 정도 나올까요? 네. 거금이긴 한데. 거금이긴 한데. 제가 일산에서 차갖고 오는 기름값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많이 사주세요. 네. 그리고 또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물론 이제 병신짓을 하는 도중에 뭐 날카로운 풍자나 좀 해악이나 이런 걸 담고 싶은데 그렇게 매번 되진 않아요. 그럼요. 어쩌다 되는 것도 예. 그냥. 아니 우리끼리는 다 날카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아닌 거지. 아닌 거야. 들어보니 아닌 거야. 어떻게? 내가 이런 새끼인데 뭐 어떻게? 내 생각 네 생각 항상 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김 부장 갔다 오는데 내가 나 실장이야. 아 그러시구나. 그래요. 근데 나는 이제 얘기하면 애들이 막 웃는데 그게 웃어주는 건지 참 불가능을 못해요. 아, 한 10번 중에 7번 정도는 웃어주는 걸 거야. 내가 실장님한테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어쩌지 내가 유머가 실패한 적이 없었어. 그래요. 근데 내 회사에서 제일 웃기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반성을 하게 되네요. 이제 실장님들이 7번 못 웃기고 8번째 웃기잖아요. 그럼 그때 나오는 웃음은 어떤 반가움의 웃음이에요. 아 그래요. 이제 웃어도 되겠다. 예.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무튼 아닌데 우리 애들은 절대 안 그러네요. 실장님 진짜 안 웃긴데요. 막 이러는데. 아 그건 정말 못 들어줬을 때. 그때요. 최악일 때. 들어주기 힘들 때 그런 네. 거고요. 아무튼 길어지면 제가 분해할 거고요. 실장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뒤치기 없으니까 바로 예. 그럼 2주의 불가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2주의 불가능으로 넘어갑니다. 슝. 예, 2주의 불가능 거의 없답니다. 네. 아 오늘은 좀 먼저 미리 밝히고 싶어요. 오늘 불가능은 웃음 게 없습니다. 네. 이걸 들으면서 웃기란 불가능하다. 너 씨발. 오늘 짧게 나가는 이러면 안 되시죠? 소리 좋아야 돼요. 저 한번 정색 빨아야 되는 게 이게 약간 지금 뭐 어떤 분이 게시판에 저한테 이러셨거든요. 여성 시대발 인터넷 대전을 왜 다루지 않는 거냐? 지금 여성 시대발 인터넷 대전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뭐 우리 게시판에 넘어온 자개이들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넘어오신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꿀잼인데 왜 안 하냐? 뭐 이런 말씀들이 많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주변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주셨는데 뭐 거기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분이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이게 뭔가 마무리가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무슨 중계하는 것처럼 해버리면 제가 무슨 CNN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게 일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제가 뭐 맨 100번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는데 저 법학과 나왔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도 안 믿어 씨발. 법을 피해 다니게 생겼대.
어, 아무튼 그래서 현재 지금 법 쪽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이 친구들한테 좀 기도 그냥 해본 걸로 해본 거에 따르면 이게 정말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요. 물론 이게 정말 헛소문으로 끝나면 정말 좋아요. 만약에 헛소문으로 끝나면 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저도 그냥 랜선 싸움이 현실에 옮겨 붙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몇 명 고발 당하고 처벌받고 뭐 교훈 얻고 이 정도에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모로 지켜보기 스케일이 그게 아닙니다. 일단 여성시대 카페 자체나 각기 회원을 대상으로 들어간 민원, 고소, 고발의 숫자가 100건이 넘어가요. 그 와중에 그중에는 정말 아청법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처럼 진짜 한 사람 인생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릴 만큼 완전히 좆되게 만들 만큼 무서운 것도 있고요. 민사소송으로 돈 시간 엄청 뜯기면서 인생 좆먹을 게 분명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경우에 집에 돈이 좀 있으면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근데 그리고 그냥 혼방처리 가능할 만큼 별거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제 예상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민사 형사 합쳐서 이 사건으로 앞길 막히는 사람이 꽤 될 거예요. 20대 이 여성시대가 20대 여자분들의 카페거든요. 근데 20대 여자분의 호적에 빨간 줄이가 있고 그 사유가 아청법 위반, 음란물 공유 이런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앞길 제대로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이제 막 정말 그 오유나 뭐 다른 곳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팝콘이나 뭐고 하면서 낄낄대면서 구경할 수 있는 차원이 아주 오래전에 넘어버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누군가의 인생이 작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더 찝찝한 건 이거예요. 지금 여성시대는 뭐 각종 보수 언론들에게 20대 여성들이 주축인 진보 성향의 인터넷 카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예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를 대놓고 지지하기도 했고요. 네. 약간 그 여당 성향이 있다고 해서. 근데 거기를 살짝 까봤더니 이렇게 막 고소 고발이 난무할 정도로 범죄의 온상이고 사회적인 합의를 넘어서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레임 짝이 정말 좋아요. 아 그래요. 이거 거의 진짜 왔고 다 짜놓은 거거든요. 지금 이 정권이 인터넷 단속하려고 얼마나 눈들을 시뻘겋게 뜨고 있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놈들 눈에 여시 사태는 정말 좋은 먹거리죠. 진보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중에 일베보다 더한 곳이 있더라. 근데 이런 징조를 보려면 조선일보를 보면 됩니다. 근데 조선일보 제가 봤거든요. 뭐 낙태니 매장이니 하면서 정말 자극적으로 포장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뭐 비유는 정확하지 않는데 이게 꼭 정말 동학 농민군 때려잡겠다고 일본군 불러들인 꼴이 되진 않을까 걱정이 돼요. 물론 여성시대 애들이 동학농민군이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고요. 사태의 양상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스르륵 아재들은 이 여성시대 애들이 처음에 좀 잘못을 한 게 끝까지 사과를 안 했어요. 본인들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조작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뻔뻔함에 정말 빡이 제대로 돌아가지고 여성시대 카페 운영자들하고 일부 유저들의 행태에 고발이라는 카드를 빼들었죠. 네. 근데 이 카드를 가지고 엄한 놈들이 카드놀이를 할까봐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현 새누리당은 SNS를 비롯한 인터넷 여론 규제 법안을 꾸준히 발의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발의 한번 하려고 했다가 여론에 막혀서 못했고요. 바로 엊그제 SNS 감청이 쉽도록 이동통신사들에게 감청장비 구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놓았어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미국에도 정반대네. 그렇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전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SNS를 감청하는 게 합법이 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처음이 되는 거예요. 뭐 중국도 있죠. 아 중국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중국이야 막았지. 그치. 왜 막아버렸죠. 트위터를 못 쓰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감청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얘기는 해라. 내가 잡아버리겠다. 그렇죠. 물론 걔들 말로는 이래요. 국가 안전 상황에 위협이 되는 행위는 감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얘들이 말하는 국가 안전 상황에 위협이 되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정권이 위협되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메르스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허위 사실 유포한 사람들부터 잡아서 조지는 게 지금 애들이거든요. 씨발 네. 이런 애들 손에 이 사건이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가공이 돼서 어떤 식으로 사용될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우리가 웃고 떠들면서 지금 몇 사람의 인생길이 조져버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제가 뭐 웃고 떠들면서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싶어서 일단 좀 기다리고 있었고요. 아마 지금 대검찰청으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고소고발권이요. 네. 대검찰청이라는 건 정말 이건 먹이가 된다라고 판단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면 쇼부가 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다룰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이걸 이제 웃으면서 관전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해졌다. 네. 너 이 분위기는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오늘 선글라스 끼고 검은 옷 입고 왔잖아요. 아 그렇죠. 오늘 저승사자 같아. 오늘 좀 아 근데 정말 나 이 20대 여자애들이 너무 걱정돼 정말.
그 정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고소고발장 집으로 날아가고 부모님들 아시게 될 거고 내 딸내미가 당장 음란물 유포 같은 걸로 걸렸다고 생각해봐봐요. 그래서 좀 몇몇 사람들에게는 정말 너무 큰 일이 돼버려서 이게 좀 걱정이.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런 건데 네. 이분들이 고소를 당한 게 뭐 예를 들어 명예훼손이나 그 직접 당한 당사자가 너 고소해서 고소한 게 아니고 네. 현 법에서 금지되는 행동을 인터넷 커뮤니티상에서 했던 거를 네. 나중에 분쟁이 되니까 분쟁에 상대편에서 씨발 이거 걸렸다 고소해야지 이래서 고소하는 건가요? 그 얘네들이 이제 음란물 공유나 이런 걸 한 사이트가요. SN 아죠 스르르 카페예요. 스르륵 카페 내 지들 클론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공유한 거기서 공유했던 거래. 그걸 스르륵 유저들이 고발을 해버린 거죠. 그거 비롯해서 지금 여성시대 카페를 까보니까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는 없는 거네요. 현행법에서 금지된 행동을 했다는 거에서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우리도 많이 하지 않나요? 근데 이걸 이렇게 대놓고 하면 안 되죠. 그렇네요. 불가능 얘기를 잘 들어봤는데 이 분위기 살리는 게 불가능이네요. 자, 네. 그나마 오늘 원고 써온 사람 저 혼자라는 거. 아, 저 써왔습니다. 아, 자, 아리송 있지. 다음으로 2주의 가능 어떻게 정리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슝. 2주의 가능 없다. 바로 2주의 아리송 넘어가 보겠습니다. 슝. 자, 2주의 아리송은 최근에 세계가 주목할 만한 특종을 쏘겠다는 한 인터넷 매체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스패땡, 더패땡 등 어떤 파파라치의 극한을 보여주고 있는 인터넷 매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나라에 무슨 문제만 터지면 열애설, 불륜설 터진다면서 그 이상한 타이밍을 수군거리기도 하지만 사실 가옥거래에서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럼요. 우리 셋이 뭐 이게 제일 이상한 거니까. 아무튼 그중에서 더한 곳인 더패땡에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특종을 6월 2일 날 공개한다고 하더니 아 그게 이거였구나. 지금 시간으로 어제 드디어 공개를 했습니다. 예. 사진이 하나 올라왔어요. 예. 웬 노인네 사진인데 네.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할 만한 사진을 하나 놓고서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다 하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크게 무사군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신상 문제니까 세계가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지만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대단한 아리송을 몇 가지 찾아냈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네요. 첫 번째 타이밍에 뭐 메르스니 뭐니 관련하지 않겠어요. 근데 두 번째 삼성 서울병원 20층에서 기자가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의전 담당하는 관계자랑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삼성의 의전은 초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몇 분 몇 초에 게이트에서 뭐 그러니까 누가 그 뭐 그러니까 VIP가 내려서 몇 초 동안 몇 걸음을 걸어서 움직인 다음에 몇 분 몇 초에 호텔 방문을 열고 하는 시나리오가 이미 초단위로 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같은 층에 기자들 같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 제로구나. 제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삼성이 무슨 지금 정권도 아니고 어설프게 그렇게 경호되는 집단이 아니거든요. 아마 삼성 의료원 20층은 아마 통째로 비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물론은 그렇게 하겠죠. 이게 누군가 어떤 개인에 이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고 그 의심이 갔던 건 후속 보도야. 그러니까 3일 삼성이 이건희 회장이 재활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다음 날. 근데 이걸 더 팩트는 자신들의 단독 보도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말이라고 인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애들이 삼성에게 물어봐 사진 공개 계획이 없냐고 질문하니까 어제 공개된 사진 그대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팩트의 사진을 인정했다는 점인데 아 인정을 했어. 냄새 나기 시작하죠. 한 번에 인정이라기보다는 단 한 번 언제 무시했잖아. 삼성이 언제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 이렇게 친절한 적이 있었어요. 대응할 가치가 없다 맨날 이런 식이었죠. 근데 난 이게 무슨 암호 같은 부분을 발견을 했어. 보통 옛날에 왜 신문 광고 보면 왜 간첩들 암호 이렇게 넣는 광고들 있잖아요. 그처럼 맨 마지막이 너무 이상했는데 기사 맨 마지막 줄에 그러니까 한편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네. 보통 한편 하면 우리 50대 기억으로는 이순자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뭐 이순자처럼 존나 뜬금없는 얘기가 나와요. 뭐 이건희 회장이 뭐 살아있다 뭐 삼성 회장단 회의에서 뭐 이런 말이 나왔다. 한편 이날 사장단 회의에서는 황농문 서울대 교수가 생명공학과 교수가 두 번 나오면서 비문이죠. 몰입 인생을 바꾸는 자기혁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나오는데 씨발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뭔가 있네요. 뭐가 있어. 네, 뭔가 있어요. 왜 이건희 회장 소속 보도에 왜 자기혁명 강연 얘기가 나오냐고. 이거 기사 잘못 푸신 거 아니에요? 광고나? 아니야. 소스가 잘못된 거 같은데. 한편 하면서 이게 나온 거야. 아니 씨발 이게 돈 존나 궁금한 PPL이다. 아니 우리 광고 잘못 검색해서 나오잖아요. 이건희 치면은 이건희 그 칼을 뽑아 들었다. 이름도 이상해. 황농문 교수. 예. 그래서 이게 기승전 강연이라는 어떤 홍보의 꼼꼼함까지 보여준 더 팩땡의 그 충격 특종.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사 저는... 전체 내용도 존나 무겁고 특종 거리를 담았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황농문이 자기 혁명에 대한. 예. 야 이게 도대체 기자라는 사람이 이런 맥락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약간 이상한데요. 데스크에서 야 이 씨발로만 짧으니까 매출 더 붙여와. 아무거나 갖다 붙인 게 아닌가. 그걸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아니면은 황농문이라는 교수가 더 팩트의 데스크와 강한 친분이 있는 게 아닌가. 왠지 그것도 뭔가 이상한데. 네. 근데 아니면 이게 무슨 암호문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들어서 제가 요거는 좀 더 파보기로 하고요. 아 제가 근데 어쨌든 이 사진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분의 그 심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사진을 정말 뚫어져라도 봤는데 모르겠어. 몰라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리고 눈이 떠 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인형인지는 분간할 수가 없는 정도가 전혀 도대체 이상한 기사다. 뭘까? 이게 무슨 전 세계가 숨죽인 특종일 수가 있나? 전 세계는 씨발 씨발. 아니 서태지와 아이들 결혼 음악과 결혼할 더 이후에 씨발. 뭐 이런 기사 족같았고요. 자 저는 이 병신들 같은 짜고 치는 고스톱에 우리가 얼마나 더 놀라주고 놀아줘야 되는지 이게 존나 아리송하다. 구간이 명관이라고 차라리 연예인 얘기가 낫네요. 그렇죠. 오늘의 아리송 이상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2주의 개새끼 들어가 보겠습니다. 슝! 2주의 개새끼는 사실 제가 세상을 굉장히 밝게 살아요. 그래서 개새끼가 없어요 사실. 뭐 개가 짓겠지 이렇게 나누는 편인데 2주의 개새끼 생겼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제 옆에 안 다니십니다. 2주의 개새끼는 거의 없다.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큐! 자기가 박세롬이라 생각하시고 감정이입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무선 마이크 최다희 세워놓고 목숨 엥! 아니 왜 전화 놓고 세미 목소리 나오면 채널에 들어주실 거라 그래. 아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럼 아니죠. 너 누구야? 고소인 거죠. 제가 별로라고 까는 거예요 지금. 넌 진짜 지금 없다. 넌 지금 고소야 고소. 너 고소야. 나 마음상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한데. 맞아. 뭔 소리야 진짜. 아 나 진짜 짜증난다. 너 진짜 말 잘못했어. 그럼 드러내지 않는 게 좋다고. 신기함이 사라지니까 신기함이 아니 박수님은 몇 배 낫지 왜 얼굴까지 빨리 들었지 부탁권! 부탁권 느끼 부탁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네요. 변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변명을 하자면 야, 이 씨발 내가 변명까지 해야 돼? 변명을 하자면 어떤 그런 성적인 의도가 담긴 그런 단어 말이라거나 혹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여자친구도 있는 제가 박세롬에게 어떤 껄떡댄다는 그런 말 그런 취지의 발언은 절대 아니었다. 더 심한 발언이었죠. 여자 한 명의 인생을 송두지 뽑아가지고 밭에다 던져버리는 여자 한 명의 인생을 송두채 뽑아서 밭에다 던진 건 너지 이 새끼야. 수수 같은 넌 결혼했잖아 이 새끼야. 왜? 뭐 했나? 아무튼 그래요. 2주의 개새끼? 2주의 개새끼 뭐 2주의 거의 없다. 그 다음 주부터는 2주의 거의 없다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뭘 수고를 했지만 아니 원고 안 써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아 나 진짜 그래서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자 바로 18시 가오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슝! 오늘 뭔가 진행이 굉장히 좀 두서가 없네요. 안녕하십니까. 18시 가오권 뉴스 그럴거리입니다. 최근 국내에 발병하여 오늘 현재 1300명 이상이 격리 치료 중인 메르스가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업걸 18시 뉴스에서는 세 분의 정부 관계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세 분의 관계자들을 모시고 앞으로 메르스의 확산 가능성과 정부의 대처 방법 등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염관리본부의 본부장이신 마이신 업다님 나오셨습니다. 예,
질염관리본부 본부장. 아 이거는 네. 질병과 염증이죠? 아 그럼요. 네. 네. 마이신 없답니다. 네. 어지간한 질병은 네. 인위적인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도록 놔두는 것이 아, 그래요? 네. 길게 보면 개인의 건강에도 좋고 네. 의료보험공단 수익성에도 좋고 네.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아니 씨발 네. 이게 말이야. 네. 들어보세요. 네, 네. 질병 뭐 그거 별거 아니에요. 네. 군인들 보세요. 마이신 발라 좀 다 났습니다. 뼈 부러져도 마이신, 배 아파도 마이신. 근데 그게 뭐 마이신의 효능이 뭐 대단한 효능이 있어도 낫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 목숨이라는 게 질겨요. 잘 안 죽습니다. 네. 근데 이걸 뭘 국가적 위기 상황이니 뭐냐 하면서 유언부여 퍼뜨리는 애들 얘들부터 잡아 죽쳐야 돼요. 이런 거 믿고 사람들이 집밖에 안 나오면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 아 이게 지금 질염관리본부의 네. 공식 입장이십니까? 공식 입장입니다. 아, 그래요? 씨발 예. 조카라 마이신 하고 싶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마이신이에요? 예, 조카라 씨발 예. 다음으로 보건보지부의 장관이신 삽입 가능 장관님도 나오셨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보건보지부의 장관을 맡고 있는 삽입 가능입니다. 저희 보건보지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서 전국 취약계층의 양호한 보건 상태를 보지하기 위해 발족한 단체로서 한글 단어처럼 보지하다 즉 온전하게 잘 지켜 지탱해 나가다 견지하다 굳건히 보지하다 어떤 상태나 행위를 계속 지속하게 하다 라는 뜻으로 건전하고 양호하고 청결한 복지 시스템을 보수하고 보지하고자 탄생한 기관입니다. 아 굉장히 역시 국가기관답게 예. 아주 품이 있어요. 선생님.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저희 산하기관으로는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 예방과 건강한 영양 상태를 지탱하기 위한 위한 단체 청소년 야 이 개새끼야 너 안쪽 보면 걸려 왜 아니 보지하다 아니 뜻을 잘 네. 따져야지 네, 거기에 홍보 모델로는 가수 이수씨가 맹활약해 주시고 계시죠 왜 이수씨가 활약을 예 이수씨가 활약하겠어요 아, 그래요? 저는 이문세씨인 줄 알았는데 네. 이문세씨 노래 중에 내려다 보지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왠지 여기서 이수 씨에게 네. 이상한 기시감이 드는 건 그냥 느낌입니다. 네. 느낌이죠. 그래요. 절대 이분이 뭐 어떤 청소년 보지부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예.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또 있어요. 예. 정년 퇴직을 앞둔 중년 남성들의 건전한 문화 생활을 위한 산하 단체 건전한 중년 기관이 있어요. 예, 그곳에서는 탤런트 황수정 씨가 전속 홍보 모델을 담당해 주고 네. 계십니다. 이분이 그 케켈 운동 담당하시는 분이죠. 네. 아, 네, 이 더러운 새끼들. 정부를 대표한 분들이 이런 네. 분들이 나왔네요. 예, 마지막으로 청와대 안보지 속실장님이신 새롬새롬 박스 아 박새롬새롬새롬이 새로워서 새롬다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보지 속 위원은 그 야 띄어읽기 잘 읽어야지. 안보 안보 지속 실장님 그렇지 네. 안보 안보를 지속하게 지속 나가네. 실장님 안보 지속하면 안 돼. 아 큰일 나. 현 세대 안보 지속 안보 지속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네. 미래 세대 안보 지속 아, 갑자기 일부러 그런 거지? 아. 잘 지은 이름 하나 가지고 예. 계속 웃긴다. 네. 아니, 능력을 능력이야. 저해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 안보 지속을 추구합니다. 네. 네. 우리 새롬새롬새롬이 새로워서 새롬난님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예. 우리 저 실장님이시고요. 자, 이 세 분들의 어떤 정부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일단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염관리본부장이신 네. 마이신 업다님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메르스가 뭐고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겁니까? 아, 일단 이 메르스라는 게 뭐냐? 예. 아,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감기고요. 사스랑 비슷한 건데 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네. 이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이 코로나 많이 마셔서 아니 이제 주로 이제 바이러스가 네. 코로 많이 나가서 아, 그래. 네. 아 코로나 코로 예. 나가니까 코로나가 예. 코로 나가나봐 줄여서 네.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렇게 아, 네. 네. 질병 연구소에서 발표하기로 사스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네. 제가 알기로 사스가 감기랑 비슷하니까 네. 뭐 결국 메르스도 감기랑 비슷하겠죠.
네. 아, 뭐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입니까 이게? 이게 네. 아니 정부 같은 게 이렇게 무책임한 어? 질병관리본부의 이런 반응. 어? 네, 사람들 아니 하고 지금 있는데. 본부장님이 모르시면 도대체 누가 안다는 얘기? 이거 보세요. 그건 저희 담당이 아니에요. 그건 질병연구소 가서 물어보세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니 우리가 할 일만 잘하면 되지. 네.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은 저는 모릅니다. 아. 뭐 추측하기로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바이러스가 코로나 가지 않을까? 네. 뭐 이 정도로 굉장히 재치 있게 추측하고 네. 있고요. 네. 아무튼 아니 질병을 재치 있게 추측을 해. 네. 재채기를 하니까 네. 재치 있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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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지금 이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다 굉장히 유행하는 질병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는 오히려 선진국들에 비해 전파가 좀 늦었다. 아, 어? 예. 이런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김치와 마늘로 달려는 한국인의 면역 체계가 네. 이 질병의 전염을 막지 않았나. 뭐 저는 이렇게 마음 편하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마음 편한 추측이시고. 네. 여기서도 역시 Do you know 김치가 나오네요. 아 그럼요. 네. 김치 마늘 먹어서 나올 거면 네. 네. 병원은 왜 옵니까? 김치 마늘 먹고 강남 네. 스타일 추기 때문에 종갓집 가야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않습니다. 네. 웬만한 건 다 내비두면 그냥 나요. 네. 마이신 바르면 돼요. 마이신. 네. 괜히 이렇게 말이야. 유언비어 퍼뜨리고 불안감 조성하다가 국가경제 파탄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요. 낙타 좀 먹는 한국 사람 얼마 된다고. 게다가 저희가 이미 페니스북을 통해서 주의사항 다 퍼뜨렸어요. 예. 멸균되지 않는 낙타전 먹지 말라. 네, 네. 낙타고기 섭취 피하라. 네. 정 먹을 거면 끓여서 김치랑 마늘이랑 같이 먹어라. 네. 다 먹고 나면 강남 스타일 추고. 씨발로야. 예. 제가 지금 방송 중에 아주 해설은 안 되는 씨발로만 하고 있는데 이 개새끼가 예. 정부 고위관료한테 지금 욕을 하신 건가요? 네. 아, 죄송하고요. 예. 아, 근데 말입니다. 이게 발병이 확인된 네. 5월 21일 날 네, 네, 네. 이 주무 부처죠. 사실 지렴 네, 그렇죠. 예. 네네. 이쪽에서 운동회를 하셨다고요. 아 예. 아 근데 걱정하지 안 하셔도 되는 게 네. 저희는 안전하게 국산 돼지고기하고 1등급 막걸리만 먹었기 때문에 저희는 뭐 낙타고기 같은 거 전혀 안 먹었습니다. 네. 아 이 씨발 놈들아. 네, 저희는 그런 말을 물어본 게 아니고 아, 뭘 물어보신 국가 재난 상황에 네. 어떻게 운동회를 할 수 있냐는 네. 질문을 드린 거죠. 아 그 질문하신 네.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 정부 기관이 흔들림 없이 일상생활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부터 우왕좌왕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저희를 믿고 따르겠어요? 응? 게다가 이 운동의 일정이라는 게 이게 한번 잡아놓으면 취소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장소 소배해놓은 거, 떡 맞춰놓은 거 떡 돌려야 되니까 점심 먹으려고 저 밥차 불러놓은 거 네. 이거 다 어떻게 해? 이거 다 취소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 떡 배달하시는 분들 밥차에서 밥 하시는 분들 이분들 일당은 누가 챙겨줍니까? 정부기관에서 이런 분들의 일당을 이렇게 외면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 좋지 않습니다. 메르스보단 떡이 중요하다 결국에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맞춰놓은 떡이 아 뭐 그렇죠. 콩떡? 네. 콩떡인가요? 모르겠어요. 예. 네. 아 그래요. 뭐 지금 저희가 좀 당황스러운데 제가 떡을 먹으려다가 요 저기 방앗간에서 일하는 새끼가 메르스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네. 떡은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요. 혹시 네. 이 감염자 혹은 접촉자에 대한 격리 대책은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아 뭐 그건 대책관리본부에서 하겠죠?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네. 뭐 그쪽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 전화번호가 야 이 개새끼야. 야. 아, 지금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야. 소관을 따지고 예. 계세요. 아니 예. 이거 보세요. 아니 선진국일수록 원래 협업하고 분업이 중요합니다. 네. 절차가 왜 있겠어요? 자꾸 여기저기서 나대기만 하면 오히려 제대로 된 대책이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나중에 잘못됐을 때 저희가 또 불필요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뭐 오공시절도 아니고 정부기관들이 줄줄이 연자대로 딸려 들어가면 우리 각하 의전은 누가 챙깁니까? 네. 각하 의전 챙겨야 돼요. 그리고 이미 저희는 메르스 감염자 접촉자들을 우리 각하로부터 안전하게 격리했습니다. 아 그래서 미국 가신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각하는 네. 안전해요. 아니 각하가 곧 국가인데 각하가 안전하면 국가가 안전한 거지. 아 짐이 곧 국가다. 아 그럼요. 태양왕인가요? 네. 네. 그래요. 루이 몇 세인지 모르겠지만 15세인 걸 네. 루이 10세 아닐까요? 10세 루이 네. 10세였나요? 네. 네. 어쨌든 이 10세가 네. 말을 그따위로 해주시고 계시네요. 아, 이 질염관리공단, 질염관리본부는 사실 제가 믿지 예. 못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서. 좀 피곤해서 예. 어제 운동해서 무리를 많이 해 가지고 아, 좀 피곤하네요. 네. 네. 그러면 제가 보건 보지부에 사비가는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학교 공문을 보면 덜 익은 예. 낙타고기와 낙타유를 먹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는데 무슨 예. 이유죠?
우리나라에 낙타 고기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예. 보통 커플들이 데이트를 할 때 이 낙타 고기를 많이 먹고 있죠? 네. 낙타 한 부위. 보통 안구 쪽에 있는 눈꺼풀, 낙타 눈썹을 야, 이 미친놈아! 커플들이 아~ 예, 커플분들끼리는 스테이크 써는 게 옛날 과거의 추세였는데 아~ 요즘은 낙타 눈썹을 서로 같이 먹어요. 이게 굉장히 고가예요. 근데 이거를 소독하지 않고 그냥 먹으면 메르스에 감염되기 쉽다. 아~ 거기다 낙타율은 무엇이냐? 아~ 낙타 눈썹을 가지고 살살살살 돌리면서 같이 먹다 보면 이 침이, 흰색 침이 좀 나와요. 그게 아~ 낙타유라고 합니다. 아, 그걸 먹으면 안 된다. 그거를 먹으면 안 되죠. 그게 살균이 안 돼서 아, 예.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낙타돌이 아니야. 너 씨발. 그럼 이제 우리나라 낙타의 수는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 우리나라 낙타의 수 많죠. 네. 우리가 에버랜드 여러분들 가보지 않았습니까? 네. 서울랜드 가보면 낙타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관광객들 타라고 그렇게 놔두는데 낙타가 사람을 태웁니다. 일종의 낙타도 운송업자예요. 네. 우리나라의 운송업자가 정부 추산 10만 명 됩니다. 네. 그럼으로써 이 낙타가 약 10만 명 되지 않을까? 말이야 방구야. 너 장관이야. 아, 그래서 그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애새끼는 장관인데 하는 짓은 가관이네요. 아, 이걸 계속 질문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좋아요. 그렇게 낙타가 그렇게 위협적이라면 동물원에 왜 있는 겁니까? 아, 동물원이 일종의 낙타 감옥이죠. 네. 아. 네, 낙타가 사람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아? 가면 낙타들을 동물원에 가둬놓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 보균자들 그리고 메르스 의심자들 전부 병원이나 집에 가둬놓지 않습니까? 아~ 이 낙타가 첫 번째 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 동물원에다가 가둬놓은 겁니다. 낙타코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바로 나와요. 야, 역시 그 저기 뭐야 예. 아, 어디야 그랬죠? 그 보건 네네 아, 네. 보건보 지부 아, 네. 예. 보건보 지부 예. 장관님답게 아 굉장히 해안이십니다. 네. 아 그러니까 동물 낙타가 동물원에 있는 이유는 감염자가 병원에서 격리되는 거랑 같다 이거다. 씨발 진짜 아, 그래요. 예. 자, 이 정도 들어보면 정말 대책이 없어 보이고 청와대 네. 입장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청와대 안보지 속실장님 아니요 아니요 안보 아, 안보 속실장님이시네 예, 예. 박새롬새롬새롬이 새로워서 새롬나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와대에 예, 졸속대처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미국 순방이 있어 다녀온 다음에 아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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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갔다 올 때까지 모르겠다는 이 상황에서 어딜 가신다는 거죠. 예. 위급한 상황에 그렇다면 혹시 그렇게 순방을 나가셔도 될 정도로 발빠른 치료 대책이나 위기 대응 매뉴얼은 혹시 준비해 놓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위기 대응 매뉴얼은 진지한 그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배꼽 아래에 힘을 주세요. 네. 방금 나올 것 같아요. 거기보다는 조금 위에. 그곳에 기운을 빵 모으세요. 네. 지혜를 밝혀주고 비워주는 우주의 기운을 모으면 만사형통. 대기 만성, 입신 양면 가능합니다. 입신 양면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출세한다는 네. 얘기인가 봐요. 아 이게 지금 공식적인 정부의 대응인가요? 네. 사실 저는 놀랍습니다. 저런 평정심, 저런 여유, 저런 어마어마한 자신감이라면 뭔가 진짜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정부의 이런 구체적 대책과 관련해서 다시 질병관리본부의 말신 없다 본부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대책, 이 어떤 그 청와대의 지시로 마련한 게 있는지. 일찍이 저희가 한 라인으로 지령을 받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 안심이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이미 오래전에 우리 각하께서 또 해안이 있으신 분이라 예지력이 있으신 분이라 미리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네. 일찍이 각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젊은이들 중동 가라고. 아, 예. 어찌나 센스가 넘치는 말씀이셨는지. 야, 예언자네요. 아, 이 회의할 때 강요들이 다 빵빵 터져가지고 그냥. 아유, 지금 생각해도 막 웃음이 이미 각하는 메르스 예언하고 계셨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군요. 거기서 아까 그러셨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도 없게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다 중동 갔다는 대답이 돌아올 정도로 중동에 가서 열심히 일해라. 이건 하늘의 뜻이다. 네.
벌써 여기서 이분 신내림 받은 거예요. 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 각하의 이런 예지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정도면 거의 미래를 꿰뚫어 보셨다고 할 정도로 예언이었다. 아. 왜냐 중동은 덥습니다. 존나 더워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기서는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왜 남극 가면 그 감기 바이러스가 살지를 못하죠. 죽어서. 예. 감기 환자가 없다고 합니다. 남극에는. 그래서 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더우면 이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못한다는 거를 우리 각각께서 말씀을 하셨고 네. 이걸 뒷받침한 아주 신뢰도 높은 기관의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이게 꼭 중동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아니 근데 메르스는 네. 사우디에서 발병이 시작됐으니까 이거 중동에서 온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중동에서 온 병인데. 메르스가 중동에서 왔다고? 네. 잠시만 마이크 좀 잠깐 꺼주시겠습니까? 아, 그래요? 야! 야! 뭐야 씨발 씨발 어떻게 된 거야 자료 예.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저 잠시 저희 직원이 네. 개인적인 일탈로 자료를 잘못 전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아, 저희가 최초에 그 파악하기로는 메르스가 이 부천의 중동에서 온 걸로 부천 중동에서 온 걸로 네. 우리 대본은 네. 연기하지 말자. 어색하다 너무. 그래요. 내가 했던 거. 아, 이 메르스가 어쨌든 중동에서 왔다고요. 씨발. 부천 중동에서 온 거라서 네. 이게 저 사우디 중동 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부천 네. 중동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아니 그 연구 기관은 도대체 어딘데요? 아, 그 연구 기관은요. 네. 저희 각하께서 고민 끝에 해체하시기로. 아네. 네. 아 씨발 놈 속 시원한 방법이죠. 그럼요. 해체를 해버려서 소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해체를 해버려서 이미 없어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 어떤 결과 없네요. 아 그래요. 네. 아무튼 뭐 제 발언 요즘 이겁니다. 이게 뭐 갑작스럽게 전 세계에서 사람이 몇 명이 죽었네 난리가 났네 이런 식으로 불순하게 말이야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선동을 하는 뭐 그런 세력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국가 전복 세력이다. 네. 전 세계에서 매년 비행기 사고로 죽는 사람 숫자에 비하면 메르스로 죽는 사람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소한 문제로다가 말이야. 아 지금 네. 그 말씀 중에 네. 이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네. 어떻게 사소하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아, 저의 발언의 요지는 그만큼 항공 안전도 중요하고 관심을 기울여달라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이 정도로는 국가적인 대책을 발생시킬 수가 없어요. 사회 전체 시스템이 덜컥 멈춰버리는 건데 뭐 그 비용도 저희가 무시를 못하는 거고 또 우리 각각 출국하셔서 다른 나라 정상도 만나서 회담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네. 국격이 손상됩니다. 너 씨발 진짜 네. 네. 그리고 자꾸 뭐 일각에서는 병원 공개해라 하는데 절대 공개할 수 없어요. 아니, 왜죠? 멀쩡한 병원을 메르스 감염 병원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병원이 입게 될 손실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지금 나라가 돈이 없어요. 5대강 이 4대강 보수 공사하느라고 나라에 돈이 없어요. 국가 경제가 파탄나는 거 이거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중에 감염자가 지금 뭐 1000여 명인가요? 네. 최소 300만은 돼야 감염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예, 뭐 뚫린 주둥이라고 답을 대는 답변 잘 들었고요. 아 근데 제가 말씀드린 지금 아니요. 지금 사비가는 장관님이 예, 지금 여기서 제 말에 동조하시면 안 돼요. 예. 너 지금 시작해 정부 편인데 누구 편을 들고 앉아 있는 거야? 정부 편이야. 아니 듣고 있어도 화가 나요. 네. 아 어쨌든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어떤 대응이라는 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아니 왜 찾아볼 수가 없습니까? 300만 감염되면 저희가 대책을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지금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300만부터 빠지세요. 아, 그럼요. 원래 그 비타 500 박스에도요 네. 한 300 정도 들어갑니다. 아, 네. 아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들은 것 같고 보건보 지부에 예 발언 제대로 해주세요. 사비카는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감염자들 혹은 격리 수용 중인 접촉자들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아직 격리 수용자들이 이 마땅한 백신도 없는 상태에서 격리된 채로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곳에 에어포켓이 일정 정도 있어서 면역이 있는 사람은 생존할 수 있다고 전해지죠. 아 면역체 이름이 에어포켓이에요. 예, 에어포켓이에요. 굉장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너무 유언비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격리 수용자가 탈출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걸 제가 또 대비해가지고 용역 깡패 엉딘을 계약을 해서 탈주자를 엄중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 저희 이 엉딘이요. 예. 저희도 굉장히 많이 애용하는 데죠. 애용하는 단체입니다. 네, 저희랑 어제도 같이 그 개고기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 많이 친해요, 많이. 낙타 안 드셨죠? 낙타 또 먹. 낙타 눈썹 그 네네네. 납품도 해줬어요. 아, 예.
그리고 격리 수용자 접촉하신 분들 혹은 격리자가 만약에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럴 경우에 정부는 이 마땅한 아주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첫 번째 사망자 전원 의사다 처리. 예, 두 번째 너무 특혜를 많이 주는 거 아닌가요? 많이 주죠. 대입 특례 입학 전형 및 수업료 경감 특혜. 네. 어머나 어머나, 야, 어머나. 그리고 세 번째 주기적 정신치료 평생 지원. 평생. 예. 이야. 네 번째 TV 수신료 감면. 어머. 아, 이 정부에서 발송하는 예. 뉴스를 공짜로 볼 수 있다는 거군요. 예. 다섯 번째 수도요금 감면. 야. 여섯 번째 아이보기 지원 특혜 등을 보장해 줄 것이다. 아니 장관님, 이거는 예. 지금 우리가 메르스가 전파되는 데 있어서 네. 어떤 조치를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전파가 진행되는 걸 막고 그 다음에 사전에 예방하고 하는 대책이 아니라 예. 이런 거는 지금 뭐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사회자가 약간 편파적인 진행 아니에요 이거? 네? 너무 이게 지금 다들 종북 세력들이 지금 인터넷에 뿌리고 있는 얘기 이거예요. 정부가 얼마나 노력했으면 이런 대책을 마련했을까요?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이거 내가 이거 만들어 어제 밤샜습니다.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가. 이거 하려고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개고기 먹고 밤샜는데 말이야. 예? 어제 밤새 거에 엉딩도 만나가지고 지원받고. 어디 룸사롱에서 만났나요? 벙커 룸사롱이라고. 네. 아주 편파적이에요. 지금 이런 분위기를 악용해서 일부 종북 세력들이 사이버상에서 굉장히 날뛰고 있는 현상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이 북계 진영에 노란한 좌파 단체와 좌파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정부 전복 작전을 지금 전개하고 있어요. 아이고. 예, 빨리 지금 우리는 이 메르스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 안보 조직을 동원해서 이 근본부터 이런 좌파 세력들을 발본색출해서 제거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지금 작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하면서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고 의심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절대적으로 정부에서 나온 정보 외에는 믿지 마세요. 야, 씨발로 말 지금 이게 지금 국가적 재난 상태에 일단 가만히 있으라 이겁니다. 네. 일단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럼요. 정부에서 마땅히 명령 내려오지 않으면 가만히 계시라. 믿어 믿어.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이게 공식적인 이게 지금 입장 맞으신 거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로 한 게 무엇입니까? 인터넷 유언비어 살포하는 자들을 인터넷 유언비어 색출자를 체포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갈수록 또 얼마 전에 불과 작년에 일어난 어떤 국가적인 슬픔이 있었는데 지금 대책을 마련한 정부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이 빡이 완전 돌고 있는데요. 아니 바뀌었죠. 네. 바뀌었잖아요. 예, 빨리 내놓으라는 게 그 가장 그때는 롯데호텔로 가셨지만 지금은 미국으로 가신다. 아, 그래요. 바뀌었잖아요. 청와대 입장 안 들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더 이상 메르스가 확대되지 않도록 어떤 완전한 격리 방안에 대해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병원이나 관리자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접촉했다면 확실하게 차단하느냐 하는 문제도 논의해보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홍보해야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야 역시 우리 각각 해안이 있어. 새롬새롬새롬이 새로와서 새롬난님 저 지금 각하께서는 대책을 말씀을 하셔야지 대책을 들어볼 자리가 아니에요. 아니 뭐 국가의 큰 어른으로서 당연히 이런저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들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수렴을 해놓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셔야지 지금 듣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쯤 해서 대신 총대발 새끼를 하나 찾아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럼요. 네, 지금 가업걸 18시 뉴스에서는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정부 측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아주 막장으로 가고 있는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18시 뉴스 앵커 소속거리였습니다. 빡가능의 휴가로 인하여 다음 주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는 한 주 쉽니다. 시발. 아 지금까지 저희가 이 가옥걸 18시 뉴스를 진행을 한 거는 메르스 사태 이후에 정부가 우리에게 보여준 행동들을 풍자해서 극화한 겁니다. 극화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요. 아 그리고 저희가 했던 멘트들은요. 네.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네. 어떤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정부 관료들이 실제로 했던 얘기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관이나 이런 어떤 그 유인은 언어 유인은 있었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발언했던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거의 그대로 네. 교묘하게 편집을 해서
전혀, 악의적으로 그럼 네. 설마 그랬겠어요. 아, 그럼요. 악의적으로 저희가 편집을 한 거니까 그냥 한번 웃자고 악의적으로 한 겁니다. 네. 네.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이상 18시 뉴스 네. 앵커 손석걸이었습니다.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서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연, 답답한 사연, 미쳐버릴 것 같은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병신력 풀파워로 여러분의 고민을 한 방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딴지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열화 같은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 늙어버린 미소년 녹음 빡가는 편성 제작 딴지일보 진행에 빡가는 거의 없다 박스놈이 그럴 거렸습니다. 너부리 편집장이 더러워서 그만하지 않으면 그만하라고 하지 않으면 네. 다음 주에도 계속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제발. Yeah.